70여 년 전에 6.25전쟁 포화 속에서 함께 피를 나눈 혈맹으로 탄생한 이래 한반도는 물론 동부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핵심 축 역할을 해왔습니다. 한미동맹이 발전해 나가는 과정 속에 강력한 대북 억제력과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양국은 군사동맹으로서의 그 성격은 더욱 견고해 나갈 것입니다. 오늘 회의가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에 한미동맹의 의미 있는 발전을 위한 좋은 시작이 되는 동시에 한미 양국의 허위적 협력을 지속 선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. Our commitment to the U.S. ROK Alliance, which has been steadfast for over 70 years, remains ironclad. I am here today to reaffirm to the United States' commitment to the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. We will continue to go together into the future. 같이 갑시다.